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링고티입니다. 네, 전 테크노진. 저는 원다이입니다. 네, 다이님 또 오랜만에 모셨네요. 네, 거의 1년 만에. 네, 예전에 A88. 네, 맞아요. 리뷰 때 엄청난 원주로 사람들을 홀리고, 네, 1년 만에 다시 홀리러. 아, 부담스럽네. 홀리한 연주를 들으러 홀리러. 아~ 아~ 저는 오늘 테크노진님의 손이 되어드리려고. 아~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연주가 안 되면 안 되는 악기라서 제 똥손 갖고는 어떻게 안 돼서 연주자를 모시고 찾아뵙게 됐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노드 그랜드입니다. 네, 노드 그랜드. 네, 노드 가지고 계시죠? 네, 하나. 네, 겨우 갖고 있네요. 뭐 가지고 계세요? 저 완전 1세대 스테이지 컴팩트 EX라고. 그 당시에도 비쌌죠? 그때 420만원. 420만원. 네, 그 큰 돈을 주고 이렇게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생각을 하셨어요? 그 이후로 사지 못했습니다. 네, 노드는 근데 한번 사놓으면은 쭉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만큼 하나는 만들 때 아주 좋은 퀄리티로 만들기 때문에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또 않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. 그리고 또 연주자들이 노드를 선호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, 네.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일단은 소리 섞기가 좀 편하다는 이점이 제일 큰 것 같고, 또 이제 뭐 끄고 켜고 이럴 때, 네. 소리도 연결이 잘 되고 그런 것들? 편의성이 우선 아주 좋다는 말씀이시죠? 네네. 소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되게 짱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라이브 했을 때 그럼 그 건반 사운드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? 10점 만점으로 해야 되나요? 10점 만점에. 10점 만점에 어. 8? 8? 네. 그 2는 어디서 까먹었죠? 2는 생각보다 그 야마하나 롤랜드 이런 악기들에 있는 기본 소리들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썼던 모델에는 많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야마하나 그런 다른 신스를 써야 하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보면은 연주자들이 라이브 할 때 두 개 쌓아놓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자주. 간지가 다죠. 빨간 거 하나 있으면. 예. 그때 노드 스테이지가 428만원이었으면 지금 얘가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538만원이에요. 저는 그냥 앞으로 못 쓸 것 같네. 예, 가격이 어마어마한데,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, 예,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죠. 예, 우선 사이드 패널이랑 위쪽이 다 나무인데 원목 재질, 상당히 고급스러운 가구에 들어가는 원목 재질인 것 같아요. 페인팅도 약간 붉으스름하게 노드 색깔. 진짜 색깔 잘 뽑은 것 같아요. 고급스러운 빨간색? 그러게요. 빨간색이 너무 빨가면 좀 산티 난다 그래야 되나? 맞아요. 약간 톤 다운된 체리 색깔 같으면서도 조금 더 밝은 느낌. 나머지 부분은 철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. 저번에 우리 저희 노드 웨이브도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어요. 돈값 해야죠. 뭐 비싸니까. 500만원인데 돈 받은 만큼 성의 있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고, 그리고 이 스피커를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요. 오디오 프로라고 하는 곳과 협력해서 만든 것 같아요. 사운드는 상당히 괜찮고 이 노드에 어울리는 음색을 들려줍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전용 페달이 있는데,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이 페달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페달만 따로 살려면은 또 비싸요. 몇십만 원 합니다, 이것도. 예. 그게 또 안에 들어있어서 페달 빼면은 건반 값은 500만 원 되겠네요. 그리고 이 건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키입니다, 키. 그 일본의 유명한 그랜드 피아노 만드는 회사인 카와이의 키보드를 그대로 떼다가 여기다 이제 이식을 한 모델이라고 합니다.
사진만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? 일단은 묵직한 느낌은 있는데 제 기준에서 엄청 무거운 느낌은 또 아니긴 해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구조랑 사운드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우선 이쪽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. 프리셋 고르는 것이죠. 1, 2, 3, 4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로 쭉쭉쭉쭉. 아까 방금 들으셨던 프리셋이 화이트 그랜드고요. 두 번째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. 조금씩 들어볼게요. 이피 소리. 그 다음에 마림바. 오, 마림바가 되게 저음도 쫙 있는 느낌이네요. 그리고 비브라폰이랑 베이스랑 스플릿된 것 같아요. 아, 컨트라 베이스랑. 아. 아. 네, 스트링 들어간 그랜드 피아노. 멜로트론 소리가 있네. 멜로트론이 저번에 들었던 그 노드 웨이브에서 들었던 멜로트론이 좀 다른 것 같아요, 느낌. 아, 그래요? 느낌인지 아니면 소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. 좀 더 멜로트론 같은. 예, 요즘 비싸서 그런가? 네,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있네요. 우선은 이렇게 프리셋을 정하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불이 차차차 바뀌죠. 네, 이 조합들, 그러니까 이 세팅들의 프리셋이 하나하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지금은 화이트 그랜드, 그랜드 피아노인데요. 피아노 셀렉트 노브를 돌리면 피아노의 종류가 소리로. 되죠. 소리가 다 다르네. 밝은 소리. 모차르트. 오, 뭐야? 이런 것도 있고. 모차르트. 어? 이건. 일렉트릭 그랜드 피아노. 이번에는 그냥 업라이트. 베이비 업라이트. 이거 소리 되게 특이하다. 레조넌스. 네, 네. 그런 소리. 공명 딱 도는 게 실제 피아노 같은 느낌이. 블랙 업라이트. 이런 거 약간 이제 감성 음악 이런 거 할 때 로우파이 힙합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. 이런 소리들. 코러스 특이하다. 헝키 통키. 그리고 EP 소리들. 오, 로즈 소리네요.
하게 깨지는 게 좋더라고요. 이런 거요? 이 건반 자체 소리도 그런 게 나는 것 같아요. 이 피지컬 소리? 그러네. 하네요. 뭔가 톤 잡아놓은 게 원리처. 저는 원리처를 참 좋아합니다. 네, 클라비넷. 클라비넷 하면은 슈퍼스티션이죠. 네, 여기까지. 네. 이게 더 요. 예. 하프시코드. 이런 소리고. 프렌치 하프시코드. 다음에 디지털? 디지털 EP 드리겠네. DX7. 이 소리 너무 좋아. 엄청 짱짱하다. 그다음에 네, 여기까지고. 비브라폰. 음이 좀 이상하게. 네.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. 낮은 쪽으로 가니까. 근데 실제 비브라폰을 못 봐서 원래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저음 쪽 가지고. 얜 좀 덜하네요. 네, 이렇게 다양한 뭐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, 업라이트 피아노, 일렉트릭 피아노, 뭐 클라비넷 등 아주 많은 소리들이 들어 있고요. 퀄리티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신스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지금은 피아노가 켜져 있고요. 피아노 끄고 신스를 켜볼게요. 그러면은 키보드 외에 다른 사운드들, 스트링 계열이 될 수도 있고. 리버브가 좀 필요하겠네요. 리버브 키자. 이거다. 이거랑 피아노랑 섞어서 쓸 수도 있죠. 이러면 이제 눈물 찔끔 나는 거지. 내가 미안했어. 내가 미안해. 누구한테? 모르겠는데 미안해. 네, 그렇게 피아노 위에 섞었을 수도 있고요. 스트링 소리들도 많고요. 그리고 카테고리도 바꿨을 수 있어요. 이건 뭐죠? 신디사이저 것 같은데? 베이스도 있고. 신스 베이스네요. 네, 이런 식의 여러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여러 사운드들이 있고요. 이거 너무 많아서 다 들려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주자들이 뭐 피아노 소리에 스트링을 뭐 얹어 쓰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 신디사이저 패드 음색이라든지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아주 요긴할 것 같고요. 뭐 라이브 할 때 피아노가 꼭 안 쓸 수도 있잖아요. 뭐 신디사이저 필요할 수도 있고 스트링만 필요할 수도 있고
그때도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이펙터들이 있습니다. 이펙터는 EP 소리 하나 골라서 한번 볼까요? 그리고 여기선 키져야 되고요. 피아노에 지금 트레몰로. 트레몰로. 아, 그리고 트레몰로 2. 이게 좀 더 깊은 아, 느낌. 깊은 느낌.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된. 더 깊은 느낌. 그래서 이 깊이에 대한 건 세 종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펜. 펜이 움직이는 느낌입니다. 더 깊게. 난 좀 빠른, 빠르기는 다 이걸로. 자연스럽죠? 이러면 더 멀리 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리고 와우 페달. 얘는 클라비넷 소리 하나 골라서 들어볼게요. 이펙터 없으면 이런 소리고, 와우 들어가면. 무조건 들어가야죠. 있어야죠. 네. 그리고 링 모듈레이터라고 이제 좀 희한한 소리 만들고 싶을 때. 그리고 이펙터 2는 모듈레이션 계열 이펙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되게 건조하죠? 근데 넣으면 아, 빠진 소리. 나온 소리. 아하. 들으셨죠? 이 코러스가 되게 좋네요. 그리고 코러스 1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난 2가 좋다. 네, 그리고 페이즈 한번 들어볼게요. 빠르게. 페이저 2. 빠른 소리. 는 소리. 여기다 이제 와까지 같이 넣으면. 아, 그러면은. 아우, 호호호호. 자, 플랜저. 빠진 소리, 들어간 소리. 네, 그리고 이제 바이브. 빠진 소리, 들어간 소리. 또 이게 너무 심하게 웅웅 하는 것 같다. 시프트 누르고 딥을 빼주면은 적당하게 걸리는 듯한 느낌도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. 아, 그렇다. 그래서 모듈레이션 이펙터는 딥인지 아닌지, 그러니까 좀 더 깊게 갈지 좀 얕게 갈지 두 가지만 결정하실 수 있고, 양 조절은 안 되는데요. 그 양 조절을 얘네들이 미리 너무 잘 해놨어요. 이 이상 잘할 수 없다. 뭐 그런 느낌으로 잘 해놨고, 그 다음에 EQ가 들어가 있습니다. 베이스, 뭐 트래블 이런 부분을 좀 올리고 내리고 싶을 때. 네, 그러면 EQ 키고 하이. 하이 먹먹하게. 베이스도 식으로 라이브 현장에서 점점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점 올려주고, 너무 쏘는데요 하면 하이 좀 깎고, 답답한데요 하면서 하이 올리고,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이퀄라이저가 또 들어있고 상당히 좋네요. 자, 딜레이는
자, 피드백을 1로 주면 좀 더 길어져요. 2로 하면 더 길어집니다. 3 이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. 이 상태에서 템템포로. 너무 길죠? 그래서 한 1 정도? 그리고 양은 드라이부터 웻 끝까지. 느낌 좋네. 그리고 이제 디스토션. 디스토션은 또 EP 같고. 자, 이제 원리처 소리인데요. 작은 앰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JC. 뭐 JC는 재즈 코러스 얘기는. 그리고 트윈 리버브,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트윈 리버브.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리버브가 있어요. 지금은 룸 리버브라서 되게 짧게 방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고 스테이지. 그리고 홀 리버브. 이렇게 뭐 음원부부터 이펙터부까지 다 한 번씩 들어봤는데 다 느끼실 것 같아요. 퀄리티가 엄청 우수하다는 거를 다 동의는 하실 것 같습니다. 아, 좋네. 좋긴 좋네. 좋긴 좋네.
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저는 그랜드 피아노에 초점이 맞춰져서 생각보다 뭔가 볼 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기능들이 많이 더 추가가 된 느낌? 이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어요. 살펴보는 게. 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단점이요? 비싸다? 그렇죠. 그게 단점이죠. 네. 키에 대해서는 뭐... 키에 대해서는... 근데 치다 보니까 손에 이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눌렀을 때는 약간 어색하다 했는데 치다 보니까 부드러운 키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리뷰 시작할 때 탁 쳐보더니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치다 보니 설득당했네. 네, 약간 근데 취향을 좀 탈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. 그 시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씀하신 대로 치다 보니까 적응돼서 이게 더 좋나?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음색 가지고 시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 개인적으로는 총평은 뭐 노드가 마지막 마스터피스를 내놨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. 가격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실에 딱 놔두면 되게 또 좋을 것 같거든요. 프로 지향이긴 하지만 프로가 아니신 게 취미 쪽 시장도 좀 같이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집에 옛날에 업라이트 피아노나 하나씩 놓고는 했잖아요. 그거 생각하면은 업라이트 피아노 새거 살 돈이면 노드 그랜드 살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좋은 자리에 딱 녹화하면 디자인도 되게 좋고 프로슈머 혹은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단점은 역시 가격.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노드 그랜드에 대한 리뷰였고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멤버십 진행하고 있고요. 월 4,990원이면 모든 교육 과정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. 구독과 함께 멤버십까지 같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